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할 만큼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지만 요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장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제 한라봉 밭을 돌아밤수다. 주로 하우스에서 재배한다는 한라봉. 맛있는 한라봉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계를 쓰니까 한 30% 정도 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산섬 제주의 특성을 살려 지열로 하우스 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열로 물을 데운 후 여기서 발생한 증기를 에너지로 전환해 내부를 따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지열을 그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 그 연간 기름이 4천에서 5천만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람, 여자, 돌이 많아 삼다도라고 불리는 제주. 그중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 곳곳에 바다에서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떠한 장애물을 거치지 않고 오기 때문에 바람의 질이 좋고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서 풍속이 높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풍력시설 중에 약 21%인 14개소의 풍력단지가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육지에서 약 3분의 1의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제주는 자립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간에 이제 생산이 되고 15,000kW면 약 5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사다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전기차 때문인데요. 보급률 1위를 달성하며 제주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차를 이용했다는 미경 씨를 만나봤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2,300만 원 보조를 받았고요. 제 자비가 1,700 정도. 제주도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은 물론 700만 원 상당의 개인 충전기도 함께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휘발유 차 타고 다닐 때는 휘발유가 비싸서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바꾸고 나서는 3-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2배 정도 높고요. 주행 시 소음이 없는 것도 전기차의 장점입니다. 충전하러 여기 문해관 가고 있거든요. 잠깐만 충전하고 갈게요. 충전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는 공공기관마다 비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개방해서 도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충전 케이블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갖고 다녀요. 전기차 구입 당시 환경부에서 발급한 카드만 있으면 충전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까지는 연비가 공짜인 것입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150km는 거뜬하게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간 휘발유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3.2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려면 23그루의 나무가 필요한데 전기차를 이용하면 이만큼의 대기 환경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코너는 전기자동차 코너예요. 많이 보급될수록 좋겠네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에너지에 대해 알기 쉽게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 해봐요. 신기해요. 빨리 가. 평소에 쓰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한 체험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전기가 어디서 오는지 보고 있어요. 에너지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애들이 직접 이렇게 설명 다시 듣고 다시 체험해 봄으로써 친환경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오늘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섹시 행사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력 산업 관계자들이 눈길이 이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명한 에너지 사용,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동시에 녹색 에너지, 청정 에너지, 신기술과 신제품이 이번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 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데요. Huge strategy for mobility also in the world, and I think it's a Korean solution. Yeah? 2030년까지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